오늘은 그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쪽파에 이렇게 유니칼맥스, 여기 보시면 질소 14, 가리 15, NK죠. 거기다 플러스 칼슘 17, 수용성입니다. 예, 유니칼맥스. 아마 유니칼슘도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흔히 많이 쓰는. 전 유니칼맥스 우리 사무실 파는 건데요. 우리 농협에. 이렇게 그 두 숟갈. 그러면 대략 그 요 10리터니까요. 500백입니다. 500백. 두 숟갈 넣고 제가 미리 이렇게 녹여놨습니다. 물로. 벌써 녹인 걸 제가 이렇게 이제 물을 더 넣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아, 말 그대로. 예, 소일고 외양간 꽂힌 식으로 제가 이렇게 쪽파에 추비라고 있습니다. 물도 주고요. 물은 지난번에, 그저께 제가 그 양파를 심으면서 충분히 줬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물걸음을 좀 더 주고, 보시다시피 쪽파 끝이 지금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게 쪽파 끝이 마른 이유는, 이런 백합과 작물은 결국은 수분 부족하면 칼슘이 공급이 안 됩니다. 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요 입구에 있는, 아이고, 곧 주지 하다가 제가 물을 못 줬습니다. 물을 못 주고 살짝 한번 감흥을 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거짓말처럼, 아, 이렇게 끝이 노랗게 말랐습니다. 여기에 쪽파의 끝이 마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즉, 입마른 병이 와도 그렇다. 입마른 병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칼슘 결핍이 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칼슘과 NK, 즉, 그 두 가지가 섞인, 가야 칼맥스. 저렇게 물 주면서 한번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간주 시설을 놓고요.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그냥 물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쪽파 심을 때 지난번 보여드렸듯이 이 부탄가스 잘라는 통으로 이 구멍을 냈기 때문에 구멍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이렇게 물 줄 때는 아주 좋습니다. 물 줄 때는 이렇게 이제 물을 주면, 아, 좀 나름대로 회복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요 끝은 좀 떼내고 먹으면 되거든요. 떼내고.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금방 심은 것들은, 참고로 이쪽은 쪽파가 10월 초에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은 쪽파 2모작입니다. 벌써 한번 먹고. 즉, 요거는 미리 추석에 먹기 위해서 그 8월 말, 9월 초에 심은 것 한번 추석에 뽑아 먹고요. 그 자리에 다시 10월 초에 심을 거예요. 요 심은 것들은 요건 이제 나중에 그 11월 한 20일쯤, 그 보통 쪽파는 가장 맛있는 거는 35일부터 50일입니다. 그리고 김장하기 가장 좋은 거는 50일이다. 그래서 저는 쪽파를 3번 심습니다. 3번 심. 그러니까 그 9월 초 미리, 8월 말이나 9월 초 미리 이제 추석을 대비해서 심어서 심고, 정상적으로 9월 한 10일 전후에 심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일 처음에 미리 심었던 겁니다. 미리. 예, 그래 심어가지고 먹고 나서 3번 심으면 결국 이렇게 중간에 심은 것들은 이제 가을에 뽑아 먹거나 아니면 내년 봄에 먹습니다. 내년 봄에. 그리고 이렇게 늦게 심은 것은, 저는 김장 김치를 한다. 김장 김치. 요거는 이제 김장할 때 그때 뽑습니다. 즉, 심고 45일에서 50일 정도. 요때 가장 맛있는 김장 김치가, 그 쪽파 김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릴 요점은 그겁니다. 이렇게 소일고 외양간 고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칼슘 그리고 NK 같이 합친 이렇게 물그름 이렇게 주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문제는, 제가 입마른병 부분은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시로 뽑아먹기 때문에, 쪽파는 약을 안 칩니다. 약을 안 치다 보니까 입마른병이 와도 저는 그냥 뜯어먹고, 뜯어내고 밑에 깨끗한 부분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마른병 아니면 이제 그 칼슘 결핍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입마른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른 부위에 곰팡이가 안 보입니다. 곰팡이가. 이 입마른 병은 그 균이 푸사림균이거든요. 즉 곰팡이균인데, 입마른 병은 마르면서 곰팡이가 살짝 보이는데, 지금 요거는 전형적인 칼슘 결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칼슘 결핍 쪽파
텃밭에 쪽파 키우신 분들 칼슘 급이 오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물이 중요하다. 칼슘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은 그 작물에 체간부가 아닌 물간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칼슘은 이동이 힘듭니다. 그리고 칼슘 공급하는데 칼슘 흡수하는데 도와주는 건 뭐냐? 붕소다. 그래서 바짝만 할 때 석회, 붕소는 필히 넣어줘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생각,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물비료, 지금이라도, 저처럼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 집들은, 텃밭은 물건을 살짝 해주면 좋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설거 왜 안 고치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했기 때문에, 아는 것보다도 행동, 즉, 행함이 더 중요하다. 감사합니다.